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 인사하십니다. 오늘 베스버스 합창단 9가지 말씀과 캐롤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또 1년 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듣게 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억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베들레헴에게까지 달려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태초의 불순종의 아들로부터 거룩하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거룩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인 이 자리가 찬미의 노래로 가득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구하옵기는 이 땅과 그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친히 구원하여 주신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 주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제애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 춥고 굶주리며 압제받는 이들, 육신에 병들고 마음에 애통하는 이들, 외로움 가운데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힘없는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들, 죄로 인해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찬양의 제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주님 안에 한 형제 된 모든 천국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쫓아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겸손히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영생의 기쁨을 주소서. 하늘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의 교제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소리 사들여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말씀하시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 9장 2절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시되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 소식을 전하다.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을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다. 그때의 아우구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 어린 주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목자들이 구유로 향하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가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도 요한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전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함과 같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확신 가운데 맞이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강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베스퍼스 합창단 저희 교회에 모시게 돼서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이 음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다시 중세기로 돌아갔고 바 시대로 돌아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이런 거룩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알고 우리 베스버스 합창단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빨간 천사다 그렇게 환영하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평화와 축복이 베스버스 합창단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셔서 노래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지휘 백종진 선생님 오늘 애기 낳으셨어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낳았어요? 몇째입니까? 첫째. 아이고, 첫째 딸을 낳으셨대요. 뭐 최고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성탄절에 나와서 더 큰 기쁨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딸도 이 다음에 교회의 음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오르간 반주해 주신 김강 선생님 잠깐만 좀 나오시겠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누구세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인쇄되어 있는 대로 오르간이스트 김강이라고 합니다. 오르간이스트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네, 네. 저 사람 저기 평창도.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도 뭐 훌륭한 오르가니스트가 네. 몇 있습니다. 네, 네, 다 김강 선생님보다 좀 잘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오르간 이거 역사 13년 됐나요? 근데 선생님 오르간 이 반주에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도 들었고요. 우리가 이거 오르간 처음에 설치하고 봉헌 연주회 할 때 스위스에서 연주자 두 명이 오셨어요. 예, 그분들이 그분들한테서 들은 소리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남자분이 돼서는 이제 박력 있고 그러면 섬세하고. 이 오르간이 가진 음색을 미리 아셨어요? 어제 와서 처음이요. 그러면 그 교회 오르간하고 이거 좀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빨리 적응하는 게 제일 거죠. 근데 잘 적응하시네. 하루 만에. 역시 천재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르간이 저 옛날 그 교회 음악을 연주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우리가 새로 살려면은 한 20억 줘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2층에도 꽉 찼네요. 오늘 한 2천 명 모였습니다. 제 계산법은 오병이어 계산법입니다. 그 대강절을 맞이하자마자 이렇게 지난주도 음악회를 했고 오늘도 음악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캐럴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원 목사님,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마음의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거룩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리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